이 문제는 풀이 안할 건데, 1차식으로 두 개를 나눌 때 나머지가 각각 3-1아이가. 그럼 여기다가 x 자리에 3을 넣게 되면, 아니지, 아니지. 얘를 그대로,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되면 3이다, 이 말이고. 그지?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 3을 대입시킬 거라는 거고, 답은 안될 거야.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부호반대로, 그게 마이너스 1이 돼. 맞지? 1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두 개씩을 넣을 건데, 일단 금산식은, 이거 풀이는 내가 안 할까? 금산식은 fx를 x제곱, 마이너스 3x, 이거로 나눌 때, 몫은 qx가 되지. 근데 나머지를 rx라 하는데, 이 rx를 왜 ax 플러스 b로 잡느냐? 이게 질문이었거든. 풀이를 안 해. 이게 질문이었어. 왜 rx를, 나머지 rx를 ax 플러스 b로 잡느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 친구가 수업 시간에 많이 안 들었거나 안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그냥 슬쩍 넘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초심으로 설명해 줄게. 만약에 우리가 이 7을 3으로 나누면 2하고 6하고 1 나오지. 3보다 작은 수가 나온다는 거지. 그지? 3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3보다 작아야 돼. 그럼 여기서도 잘 봐봐. 거의 3에 가깝게 나올 수도 있고, 이 숫자에 따라서. 이것도 봐봐라. 2차식으로 나누잖아, 2차식으로. 2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몫보다도 나머지는 2차식일 때는 1차식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AX 플러스 1, 1차식의 기본 모양이 AX 플러스 B야. 그래서 AX 플러스 B로 잡는다라고 된 거지. 모르는 미지수를 X라도 잡듯이, 1차식을 AX 플러스 B로 잡아주면 돼. 만약에 3차식으로 나누면 RX가 뭘 해주면 되나?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잖아. 이 잡아주는 이 질문을 했다라는 거는 그 친구를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하여튼 2차식으로 나누면 1차식을 잡는 거고 더 상수항이 나올 수도 있지만 기본 형태는 이거다. 그지? 상수항이 나오게 되면 X에 0을 넣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RX 2차식 기본 형식으로 잡는다 해서 1차식이 안 나온다는 말이 아니야. 3차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 최고 상한선은 2차식이라는 거지. 그리고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최고 상한선 1차식으로 둔 거고, 그거를 생각해 주면 된다, 그지? 왜 AX 플러스 B로 잡아요? 이 말은 2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AX 플러스 B로 잡는다라는 거를 내가 여기 설명할 건데, 알고 있는 친구들은 많이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 다른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암만 설명해도 그 친구 이해 못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왜 AX 플러스 B로 잡는지 주변에 물어보는 친구 있으면 꼭 답해주기 바란다. 여기까지 하자.